저희는 또 여행을 갑니다. 어디 가냐?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지금 1시간째 1시간이 넘었죠? 원래 33분에 탑승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뭔가 문제가 있대요. 1시간 정도 더 기다리라고 하네요. 여긴 기름도 없대요. 지금 비행기에 진작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차들 빌려서 갈 거예요. 여보 골라. 골라? 하얀색 머스탱 할래. 여보 하얀색 머스탱, 빨간색 머스탱. So 저희는 이 머스탱으로 빌렸고요. 사실 여기 있는 차 이렇게 여기 세 대. 여기 3대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저희 집에 있는 차니까 패스. 이런 차 처음 타봐요. 뚜껑 열리는 차. 저희가 묵게 될 코스모폴리탄 호텔입니다. 와, 여기가 호텔 로비예요. 우와, 호텔 로비야. 무슨 그 카지노 하는 거 잘 생겼어. 저희는 20불의 트릭이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위트룸으로 파운틴 뷰를 얻었어요. 예스! 스위트 파운틴 뷰. 스위트 파운틴 뷰. 기본 방을 예약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뭐지? 비행기도 딜레이 되고 막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막 7시간 넘게 막 비행기 안에 갇혀있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딱 오자마자 머스탱 딱 하고 너무 신나. 짜잔. 와 대박. 잡아줘. 잡아줘. 와 나 조금만 한 방에 있었는데 이거 우리 거 맞아? 미쳤다. 이거 뭐 파운틴 바로 앞이야. 와! 나갈 수 있어? 어머, 문 열어놨어. 어머, 어머. 아, 대박!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어디? 봐봐. 그러네. 저기 끝까지.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봐. 우리 아름이 미쳤어. 아. 여보, 내가 그 바라던 거잖아. 화장실 들어가면 욕조도 이렇게 있고 샤워장 따로. 와우.
우와. 그냥 화장실인가? 헉, 아니네? 샤워실 또 있네? 눈이 즐겁다, 눈이 즐거워. 왼쪽에 있어요. 어, 줄 섰어. 아, 아까 없었는데. 거리는 이쁘다. 어? 저거 유명하잖아, 이거. 라스베가스 저거, 간판, 왼쪽에. 어? 자기 스모크 삶은 베네딕트. 자, 또 이렇게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셨으니까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읍시다. 오, 너무 이거. 짜증나서 미안해. 괜찮아. 많이 사가졌어. 시간이 좀 지나요. 고마워. 미안해. 먹어볼래? 맛있을 것 같아. 위에는 소스야, 이거. 기가 막혀. 진짜? 요거. 먹어봐? 먹어. 여기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길라델리? 대박.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을 것 같아. 쿠키도 여기서 팔아, 요거. 맛있어? 맛있어? 너무 달아.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짠. 가봅시다. 이거 하나 사려고요. 이거 얼마야? 몰라. 무조건 살 거야. 어, 595전인데? 나 사지 않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와, 여기 좀 고풍스럽다, 호텔이. 갑자기 시작된 남편의 도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기대도 안 하다가 10불 넣고 50불 땄어요. 이야! 야! 와. 커플 예쁘다. 아. 선남 선녀야. 얘를 누르면 오솔레미오 노래가 나온대요. 오솔레미오. 저희는 이거 사가지고 이따가 5시 반에 타러 갈 건데 5시 20분부터 오라고 했어요. 티켓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는 프라이빗한 곤돌라를 타기로 했어요. 와, 어디까지 여지? 와, 진짜? 한번 여기 가볼래? 아, 여기 명품 샷건들이네. 명품. 저희 배가 왔습니다. 지금 배 타고 저희는 버디비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MG 모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아, 팝콘 냄새 나는데? 어? 팝콘 냄새. 팝콘이랑 물이랑 소다랑 소다. 물이요. 물을 사서 이제 들어가려고요. Let's go. 우와. 공연이 시작되면 영상 찍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A few moments later. 뭐 이렇게 잔뜩 사갖고 이제 저희 숙소에 이제 가려고요.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 오늘 하루 끝. 어제 사온 것 좀 한번 열어보려고요. 아스라스 컵 사왔어요. 왜 에스프레소 내릴 때 이걸로 내려서 이걸로 내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딱 넥타르 라는 데서 그 비행기를 좀 잘못 탔나 봐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입조도 크겠다 해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샀어요. 남편이 그냥 기념으로 선물 사주고 싶다 해가지고. 짠. Room service. 짠.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안에서. 잘 모르겠는데. 솔직한 얘기. 이건 뭐지? 이건 좀 어렵던데. 뭐야 이거는? 베이컨 뭐 그런 건가?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맛있어. 이제 빵이 왜 세 조각밖에 없어? 많이 흘렸지만. 맵뚝빵은 솔직한 얘기야. 진짜로 내 스타일이야. 치즈 듬뿍. 내 스타일이야. 와. 이걸 먹어야 되네. 들어줍니다. 돌산이야. 멋있다. 여기는 후보뜸 카페예요. 기프트 스토어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근데 가격이 엄청 미친 듯이 비싸진 않네. 우와. 우와, 이게 어떻게 땜이야? 재미가 많은데. 이야. 아찔하다. 여기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데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하나 찍고 가려고요. 저희는 다 구경을 하고 그랜드 캐니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포인트인가 봐요. 여기 볼 수 있는. 와. 우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티켓으로 바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Line starts here. 줄이 엄청 길어요. 이제 버스 타고 그 저희가 가는 이 여기가 이글 포인트가 있는 곳이고요. 잠깐 설명을 줬는데 이글 모양이 있다가 보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보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입김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워크 갔다가 이글 포인트 잠깐 보고 다시 내려가는 줄 서야 될 것 같은데 엄청 깁니다. 지금 한 위에 올라와서도 30분 더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마세요 스카이워크. 그냥 오지 마세요 스카이워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기 보면은 이 글이 있대요. 이거 하나 보려고 저 스카이워크를 하는 거예요. 보바검수도 있고요. 어? 뭐야? 저희는 저기 하덴주스. 이걸 목에 매야 돼요. 여보 어땠어? 이렇게 먹어보니까 신박한 경험을 했나? 신박한 경험? 어 이렇게 너무 나도 나도 처음이야. 저희는 지금 헬기 타러 가요. 저희가 탈 헬기예요. 살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인화해가지고 그냥 추억용으로 하나 가져갑니다.